게 양귀비 꽃잎. 마약 양귀비는요, 꽃잎이 짙은 색이에요. 양귀비 밭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운짝게 양귀비를 만나네. 이런 양귀비는 처음이다. 얘는 진짜 양귀비. 양귀비고, 양귀비는 이렇게 털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게 양귀비. 게 양귀비들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꽃봉오리에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양귀비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얘는 도토리 모양이에요. 게 양귀비. 동그래요. 요거는 마약 양귀비입니다. 근데 시방을 보면은 시방이 동그란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와. 양귀비를 갖다가 분홍색은 봤는데 이렇게 보라색일, 짙은 보라색 양귀비는 처음인데요. 우와. 근사하죠. 근데 게 양귀비 보통 보는 거는 오렌지색인데 얘는 게 양귀비인데도 빨간색인데요. 약간 주황색이 돌고. 게 양귀비 잎은 요렇게. 보통 길거리 게 양귀비는 무릎 밑으로 자라는데 이 계양귀비는 그래도 허리춤까지는 오는데요. 계양귀비 꽃잎. 이거는 계양귀비 치고는 좀 특이한 계양귀비인데요. 빨간 계양귀비는 처음 보는데 나도. 마약 양귀비는요, 안에가 이렇게 꽃잎이 짙은 색이에요. 안에가 짙은 색. 저기 빨간 계양귀비고 이쪽이 마약 양귀비. 자주색 마약 양귀비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잎이 하나둘 떨어지면 요 안에 시방만 남아서 시방이 익으면서 보이시죠? 마약 양귀비.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솜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고. 그렇죠. 빨간색은 우리 집에 있고 분홍색도 봤는데 이 보라색 양귀비는 처음인데요. 저 오늘 계양귀비 빨간 것도 처음 봤어요. 계양귀비 우리 동네는 보통 주황색만 피는데 계양귀비도 이쁘고 마약 양귀비도 이쁘고. 이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마약 양귀비인 걸 알고 나니까 여기저기 마약 양귀비 밭이 많이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마약성이 없는 거는 이렇게 꽃봉오리에 솜털이 있고요. 마약성은 꽃봉오리에 솜털이 하나도 없어요. 마약 양귀비는 키가 훨씬 크게 지금 한제 어깨까지 오거든요. 이 꽃들이 굉장히 커요, 마약 양귀비는. 여러분은 지금 아무 데서나 볼수 없는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습니다. 형태가 동그랗고요. 마약이 아닌 양귀비는 시방이 이렇게 도토리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방 자체가 크기가 틀려요. 이거는 지금 계양귀비고, 보통 마약 양귀비는, 지금 이 시방 마약 양귀비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보통 그 시방이 굉장히 크거든요. 얘는 작은 시방. 얘는 마약, 얘는 계양귀비. 생긴 게 틀리죠? 그러니까 얘는 칼집을 넣으면은 그 액이 막 나옵니다. 마약 양귀비 꽃봉오리 맺힌 상태고요. 얘는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시방만 남은 상태. 꽃이 피고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면 이렇게 동그란 시방만 남습니다. 요거는 마약 양귀비. 마약 양귀비는 시방이 동그랗고요. 자체 털이, 그러니까 솜털이 하나도 없어요. 솜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시방이 동그란지 그거 확인하시면 마약 양귀비입니다. 얘는 계양귀비 중에도 약간 특이한 경우예요. 이렇게 솜털인지 까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봉오리에 달려있고요. 꽃봉오리도 굉장히 크고요. 꽃핀 거 보면은 보통 마약 양귀비 정도의 크기예요. 이파리 하나가 지금 제 손바닥 가릴 정도이고 꽃잎 안에도 이렇게 점박이에요. 이렇게 모양만 봐서는 마약 양귀비랑 똑같은데 색깔이 주황색이고요. 근데 시방을 보면은 시방이 동그란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토리도 아니고. 시방이 특이하긴 한데, 줄기에 이렇게
가시인지 털인지가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좀 특이하고 제가 볼 때는 개 양귀비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양귀비랑 생긴게 틀리고 입도 특이하고 코순 양귀비랑 비슷한데 시방도 특이하고. 근데 꽃은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마약 양귀비처럼 이렇게 입 내장이 달려있다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꽃술만 남아있다가 꽃술이 떨어지면 누런 상태의 시방만 남습니다. 씨가 많이 퍼졌을 텐데도 특이하게 맨날 여기만 자라네요. 특이하네.